2007년 12월 7일. 아름다운 해안선이 절경을 이루던 해안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국내 최악의 해양 오염으로 기억되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뜻밖의 재앙은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해양 크레인의 충돌로 시작됐습니다. 파손된 유조선에서 약 12,000킬로리터의 원유가 흘러나왔고, 이는 삽시간에 태안을 잠식해 나갔는데요. 거친 파도로 인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원유가 오일 펜스를 넘어가 그 피해가 더 컸죠. 유출되는 과정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빠른 조류와 해류를 타고 유조선에서 나왔던 원유들이 확산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고요. 오일 물방울들이 수층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물질들과 흡착하면서 빠른 속도로 수층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가라앉은 기름 덩어리들이 퇴적물 내부까지 이제 침적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라앉은 그 오일 덩어리들은 수십 년, 뭐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자연스럽게 정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해안 해양 생태계 치명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제 모습을 잃은 태안. 푸른 바다를 논일던 동물들은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생명을 잃어갔고, 바다 생물들은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 정든 보금자리를 떠났습니다. 표면에 형성된 기름 유막은 빛과 산소 유입을 막아 해양 생태계를 무너뜨렸으며, 기름의 독성은 수많은 수중 생물의 폐사를 유발했죠. 전문가들은 태안이 원상 회복하기까지 짧게는 10년, 아주 길게는 100년이 걸릴 거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주민들도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양식장 약 3만 6천 헥타르가 기름으로 오염되며 어패류가 대량 폐사했고, 장시간 동안 조업이 중단돼 생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어떻게 좋아 이거 대책임성 그럼 이게 뭐는 기관이야? 이게 대책임 넘는 거 기관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최악의 사고. 기름 유출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숫자만 123만 명을 넘어서는데요.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태안을 뒤덮은 원유가 조금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4,175킬로리터의 원유를 제거하며 태안의 기적을 일궈냈죠. 자원봉사자들이 기적을 일궈낸 이후에도 방제활동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태안은 2년 만에 어종을 회복했고, 우리나라 토종굴의 상괭이도 10년 만에 태안을 찾았습니다. 태안이 생명을 품은 바다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유레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늘의 개척자 라이트 형제예요. 그들은 어떻게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라이트 형제는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집은 늘 형제가 만든 장난감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며 혼내긴커녕 우와, 정말 멋지다. 대단한걸? 이라고 칭찬하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이트 형제는 물고기를 낚아채 손살같이 날아가는 새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죠. 새는 어떻게 날아가는 걸까? 우리에게도 날개가 있다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우리가 하늘을 나는 기구를 만들어 보는 거야.
이후 형제는 스스로의 생각을 믿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 무려 800번이 넘는 실패 끝에 마침내 세계 최초 동력 비행기 플라이어 1호를 타고 하늘을 나는 비행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이렇듯 라이트 형제가 역사적인 발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자신감. 어려서부터 부모의 칭찬을 통해 꾸준히 자신감을 키운 라이트 형제는 수많은 실패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답니다. 유레카! 작고 유연한 소재의 패치형 기기. 다리에 부착해 사용하는 것으로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제어기 속에 의료 전기 기술과 생체 신호 처리 기술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원리로 기기가 사용되는 걸까요? 재활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약화된 관절주위 근육을 회복시키거나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릎과 연결된 근육에 전기 자극을 주면서 근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관절의 유연성과 근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한 개인 생체 신호 데이터는 운동 프로그램과 병행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활에 대한 정보 처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운동하는 사람의 유효한 특징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만큼의 수행한 것을 느낌이 아닌 데이터로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음으로써 내가 운동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그럼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재활 운동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웨어러블 재활기기의 장점은 휴대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시각적 매뉴얼을 보며 운동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적된 운동 데이터는 개인의 생체 데이터와 함께 분석돼 운동 강도와 맞춤 훈련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혼자서도 재활운동에 집중할 수 있죠. 혹시 이게 유리?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얼음인 줄 알겠네. 공예용 유리예요. 저희가 앞으로 작업할 때 사용할 유리인데 이거를 이제 물처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 투명한 상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무려 1200도씨나 되는 고온의 용해로에서 12시간 이상 녹여줘야 유리 공예에 사용 가능한 유리물이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이 뜨거운 유리물을 그냥 만진다? 자, 이거는 신문지가 들어있는 헝겊이에요. 이걸 가지고 유리를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모양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열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핀셋으로 모양을 잡고 쭉 당겨주는데 뭘 만드는 걸까? 길게 늘린 부분을 구부리자? 아니, 이건... 아름다운 백조가 순식간에 완성됐다. 곧바로 또 다른 작품을 보여주겠다는 기술자. 이번엔 어떤 작품으로 놀라게 할지. 갑자기 파이프에 바람을 불어넣더니 유리가 풍선껌처럼 부풀러 올랐다. 제가 공기를 훅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이제 용기 형태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속에. 풍선처럼 유리가 불리는 거죠. 또 넓어지죠, 형태가. 얼마든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기술자가 생각하는 유리 공예의 매력이라고. 이번에는 다짜고짜 유리를 돌리는데 또 변한다, 또 변해.
뜨거운 상태에서 원심력을 이용을 했더니 유리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니까 중력 때문에 유리가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접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유리의 곡선, 아름답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웬 의문의 가루에 유리 물을 굴리는 기술자. 대체 무슨 가루람? 색깔 유리 가루예요. 이 가루를 투명한 유리에 이렇게 입히면 입힌 뒤에 이제 불가마에 녹이면 색깔 색 유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색을 입힌 유리에 알루미늄 포일을 두르더니 포일이 뜨거운 유리물에 스며들되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굴려준다. 오, 기대하지 못한 불쇼까지. 슬슬 윤곽을 잡아가는 이번 작품. 어라, 물고기였네. 포일의 용도는 바로 물고기의 비늘. 물고기에 약간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약간 구부리도록 할게요. 마치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이때 유리가 공기 중으로 나오면 열기가 금방 식어버리므로 가마 안에 넣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세심한 부분까지 전부 표현하고 나면 자, 이제 유리 물고기가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어요. 물에 풀어놓으면 금방이라도 살아서 헤엄칠 것만 같은 물고기 완성이요. 무엇 하나 멋지지 않은 게 없는 유리 공예품들. 장식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쓰이는 화병이나 컵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된다고. 유레카! 형,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단 올라가는 높이 아세요? 그것도 그런 거 일반적인 높이 다 모른다. 이게 소방법에도 지정돼 있는 사이즈인데 180에서 190을 넘기게 되면 대피하다가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는 몇이야? 지금 여기가 400 거의 2배 이상이고 여기가 이제 250이니까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150층 맞출 거예요, 저는. 아, 오케이. 형, 나의 피스 좀 박아줘요. 피스! 일단 이쁘게 실리콘을 이렇게 S자로 발라놓고요. 이 윗면이 이 선이랑 딱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맞춰서. 하나, 둘, 셋.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만들어주세요. 일단은 제가 사이즈 불러주면 여각제 두툼한 거 있잖아요. 이걸로 하나씩 잘라주세요. 빠진 소리 난다. 빨리 해야겠다. 형, 200, 150. 150? 150 하나, 일단. 잡나? 오케이, 한 곱이 넘겼습니다. 밑에도 안 맞네. 오케이, 됐고. 아, 그렇게 예쁘다. 800. 형, 요거는 800으로 6개. 10개.
머리 조심해요. 작업이 홀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는데요. 작은 공간이지만 특별한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동작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다 캡처할 수 있다. 1세제곱미터 정도의 이 공간 최적에서 움직이는 걸 캡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3D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7대 중 6대의 카메라는 360도 방향을, 나머지 한 대는 위에서 움직임을 촬영합니다. 오른쪽이 팔목을 몸에서 이렇게 띄지. 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라면 어떠한 움직임이라도 3D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 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네요. 이거는 3D로 이렇게 돌려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앞 동작도 보고 옆 동작도 보고 원격으로 누구한테 가르쳐줄 수도 있고. 촬영이 완료됐다고 해서 홀로그램이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홀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실제로 디스플레이에 올려져야 될 홀로그램 데이터를 새로 생성해내는 그 역할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고. 오른쪽에 지금 보여지는 게 아까 이제 획득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3차원 메쉬라는 정보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실제로 이 메쉬 정보를 가지고 모든 방향에서 어떻게 홀로그램이 보이는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3차원으로 만든 정보를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뒤 레이저를 통해 이를 구현하면 홀로그램이 완성되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카메라 밑에다 좀 도달아가지고 하체까지 해야 될 거야. 이게 지금 박승수 장이 퍼팅. 퍼팅 지금 어떻게 하는지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 내부 거 완전히 깜깜하고 그러면 얘만. 영상이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모습인데요.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입체적인 3D 홀로그램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아직 우리 시스템이 노이즈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극장에서 보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상 공간에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어내야 그게 진짜 홀로그램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공간상에 투명하지만 뭔가 있는 그런 스크린을 하나 설치해놓고 거기에 이제 강력한 프로젝터에 배경 없는 인물들만 이렇게 프로젝션해서 마치 허공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정말 홀로그램이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홀로그램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냥 기존의 2D 영상과 동일하다. 김 박사는 유사 홀로그램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홀로그램을 연구 중입니다. 뭔가 이 위에 유리? 아, 예. 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유리에 뭐 상이 맺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요건 이제 과학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얹어놓은 거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이 허공에 보시면 그냥 토끼가 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홀로그램이라는 건 결국은 요 공간상에 점을 모아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 밑에서 뭔가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예. 요 위치에 지금 여기 예 그렇죠. 요 위치에 뭔가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빛이 모아져서 영상 하나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유레카.
공이 인류의 오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탄성 때문입니다. 탄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이 힘이 제거되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이는 고무공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죠. 탄성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공이 있죠. 여기저기 아무데서나 잘 튕기기 때문에 탱탱볼이라 불리는데 1965년 캘리포니아의 화공학자 노먼 스팅레이가 발명했습니다. 탱탱볼은 탄성이 매우 좋을 뿐 아니라 마찰력도 커서 단단한 표면에 던지면 접촉하는 순간 볼이 일그러지면서 던질 때 힘에 비례하여 도로 튕겨집니다. 이런 작은 고무공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집중될 때도 있습니다. 무게 56g의 압축 공기를 채운 고무공으로 경기하는 테니스. 공을 친다는 뜻을 담은 프랑스어의 구어인 뜨네에서 유래된 테니스는 16세기 테니스 라켓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모습이 됐는데요. 고무공에 멜톤이라는 섬유를 씌워 만든 테니스 공은 보다시피 탄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덕분에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약 150cm 높이까지 튀어 오른다고 하네요. 타자가 쳐낸 공이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역시 공의 탄성입니다. 홈런 한 방으로 경기의 흐름을 순식간에 바꾸는 야구. 야구공은 코르크심에 고무층을 두른 후 실로 감고 가죽을 씌워 만드는데요. 방망이에 부딪힐 때 딱 소리가 나는 건 바로 이 코르크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코르크심을 넣지 않아 탄성이 부족해 홈런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1920년 이후 코르크 사용으로 홈런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야구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밥, 즉 솔기인데요. 야구공에는 총 108개의 실밥이 있는데 이는 야구공 주변의 공기를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공기의 저항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만약 야구공에 실밥이 없으면 투수들은 시속 120km 이상의 공을 던지지 못하고 타자들은 100m 이상 날아갈 공도 펜스 앞에서 잡히는 평범한 플라이만 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주 재미있는 모양의 공을 보여드릴게요. 타원형에 잡기 쉽도록 공 위에 끈이 붙어있는 이 공은 럭비공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고 조금 더 단단한 아메리칸 풋볼, 미식축구공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에서 시작된 풋볼이 오늘날의 축구와 럭비로 발전했는데 미식축구는 이 축구와 럭비가 합쳐져 만들어진 경기죠. 내부에는 축구공처럼 공기가 차있기 때문에 충격을 가하면 순식간에 움푹 파이는 것을 볼 수 있죠. 미식축구는 전진 패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패스가 더 멀리까지 날아가도록 뾰족한 타원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때문에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특징을 갖게 됐습니다. 유레카! 하늘을 날 수 없는 슬픈 운명의 새지만 신은 타조에게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능력을 주셨으니 오늘 시크릿 주제에서 신비한 동물 타조의 매력에 푹 빠져볼까요? 조류 중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타조는 최대 키 2.5m, 무게는 150kg으로 거대한 몸집을 가졌는데요. 수컷은 검정색, 암컷은 회갈색을 띠어 암수의 구분이 쉽고요. 거대한 몸집에 비해 작은 얼굴을 가진 타조. 얼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눈은 지름이 5cm 정도로 육상의 척추 동물 중 가장 크답니다. 또 눈이 큰 만큼 낮에 타조의 시력은 무려 25에 달하는데요. 독수리의 시력이 5 정도라니 내가 이겨 타조! 얘네들은
사막동물이기 때문에 모래바람으로부터 자기의 눈을 잘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멀리 보고 있다가 천적이 뭐 치타나 걔네들이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원래 눈꺼풀을 위아래로 한번 닫는데 얘네는 위아래로 닫는 것보다 가운데서 옆으로 여닫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눈꺼풀이 사람하고 다르게 한쪽에 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타조의 능력은 또 있습니다. 타조는 두 발로 달리는 동물 중에 가장 빨리 달리는데요. 타조의 최대 속력은 시속 약 70km로 달리는 자동차만큼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타조는 맹수를 만나면 빠르게 도망치는데요. 도망치지 못할 땐 강력한 발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굵고 긴 발가락은 총 두 개로 수는 적지만 힘을 집중할 수 있어 최고의 무기가 되는데요. 타조의 알은 동물의 알 중 가장 큰데요. 무게가 약 1.4kg으로 타조알 하나는 계란 20개 이상의 분량이라니 엄청나죠? 독보적인 외형과 능력을 자랑하는 타조. 신비한 타조의 시크릿을 더 알고 싶다면 시크릿 쥬쥬 보러 와 타조! 에? 타조는 짝짓기 시기에 앙컷에게 구애하기 위해 춤을 춥니다. 처음에는 날개를 벌리고 껑충껑충 쫓아가다가 암컷이 관심을 보이면 바로 앉아서 날개를 쫙 벌리고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앉아서 춤을 추는데요. 바로 구애의 춤이라고 부릅니다. 이 춤으로 수컷은 힘과 건강을 과시하고요. 암컷은 춤을 잘 추는 수컷을 골라 짝짓기를 합니다. 왜? 근데 답인데 왜죠? 타조는 우두머리 암컷과 수컷이 쌍을 이루어 번식합니다. 하지만 우두머리 수컷은 우두머리 암컷 외에 무리의 다른 암컷들과 교미를 하는데요. 교미 후엔 수컷은 알을 낳을 둥지를 마련해주고 우두머리 암컷을 포함한 서열이 낮은 암컷도 한가운데 알을 낳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둥지 중앙에 자신의 알을 두고 다른 암컷의 알을 곁에 둡니다. 이는 주변 포식자의 공격을 분산시켜 자신의 알이 부화될 확률을 높이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알은 낮에는 암컷이, 밤에는 수컷이 부화 직전까지 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물을 어떻게 먹어요?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타조는 이빨이 없습니다. 타조는 뿌리로 쪼아 먹이를 꿀꺽 삼키죠. 그러면 타조는 위에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야 하는데요. 이 위를 모래주머니라고 부릅니다. 타조는 작은 돌멩이나 모래를 먹어서 모래주머니에 보관하며 음식물을 돌멩이나 모래로 섞으며 잘게 부숴 소화시킵니다.